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교를 위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교 한국 2018 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선교 한국 2018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교 한국 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된 선교 한국 대회가 올해로 16번째 대회를 맞았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30살이 된 건데요. 이번 대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선교 한국 2018은 리라는 주제로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첫째 날 저녁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요. 오전과 저녁 집회를 비롯해서 성경 공부, 또 세미나, 또 박람회, 전시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차인 오늘은 오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마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세미나와 또 미셔널 바이블 시간이 진행 중인데요. 미셔널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24명의 선교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75개의 선택 강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석자들이 스스로 듣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예, 선교 한국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한 이 고민을 이어가는 자리다. 이런 귀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교 한국 조직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가 준비됐습니까? 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는 IVF 대표이자 선교 한국 2018 조직위원장 김종호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까? 네, 학생들이 한 1200명 정도 왔고요. 강사, 운영요원들에서 2000명이 좀 넘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 현장에 와보니까 참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선교 한국만의 특징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교 한국은 연합운동입니다. 한 단체가 이런 큰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 학생 선교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이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이제 리예요. R-E.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RE 다음에 다섯 개의 핵심 단어들을 붙여봤습니다. 어제는 RE-CALL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오늘은 REVIVE, 성경을 새롭게 다시 보는. 내일은 RE-TUNE,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목요일 날은 REBUILD,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금요일 날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서 RESTART,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소주제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올해가 이제 30주년이에요. 올해만의 특징들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특별히 외국인 참가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140명 정도 20개 나라에서 왔는데요.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예. 이들과 함께 선교 한국을 넘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30년이에요. 이제 청년이 된 선교 한국인데 향후 또 다른 30년을 위한 또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예, 여전히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OMF 국제 총재이신 패트릭 펑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우리의 찾아온 난민, 이주민, 유학생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네. 그들을 위해 섬길 때 한국교회 부흥이 올 거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병 환자들을 가족들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땅에 묻어가면서 네.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품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선교 한국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미래의 선교를 향해 가는 선교 한국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